첫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계종이 4차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의미와 설치 사례까지 누구나 쉽게 아는 태양광 발전 안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찰이라면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가 태양광 발전 시설 매뉴얼 누구나 쉽게 아는 태양광 발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조계종이 단위 사찰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쉽고 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그 총무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자가 발전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확대를 좀 이제 그 일반 사찰로 확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이 비용 문제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스님들께서 많이 주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의 스님들 고민을 듣고 일단 이 매뉴얼을 불교 생태 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고민을 하게 됐고요. 최근 태양광 발전의 개념과 용어 해설에서 태양광 발전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조량과 설치 장소 확인, 자가 발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찰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고민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추려 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개념, 그다음에 용어 설명, 그다음에 우리절의 일조량 확인이라든지 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안내서에는 태양 발전기 구성과 유지 관리, 보수 비용, 투자비 회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태양광 발전을 생각하는 사찰이 책자만 보고도 에너지 전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송광사, 법주사, 통도사 등 태양광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사찰의 사례와 인터뷰를 실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 큰 발전 시설을 할 때는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도움을 받는 것과 모르고 도움을 받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찰에서도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스님께서 제대로 아시고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별첨 자료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공고와 신청 요령, 지원 절차 유의사항 등을 함께 실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사찰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아는 태양광 발전은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우선 배포하고 말사, 불교대학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